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 의료 대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데요. 정부와 여야, 의료계의 대치는 조금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방, 김용훈 대진대 DMG연구원 특임 교수,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전망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를 앞뒀지만 좀처럼 편안한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안건 조정에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이번 추석에도 역시 나라 걱정, 세상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추석 밥상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미리부터 되는데요. 두 분께 꼭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야기거리가 가장 많이 오르내릴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크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 이슈가 제일 밥상머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생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이 이제 가장 심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부동산값 폭등 그리고 정부의 우왕좌왕 정책으로 인해서 뭐 대출 규제 이런 문제랄지 뭐 주식 폭락이랄지 경제적인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서 여의도 정치인들의 참 볼썽사나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좀 회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 교수님 어떤 이야기들 이번 추석 연휴가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늘 지속되는 이슈라는 것들이 뭐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료 뭐 위기 그리고 서민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뉴스가 생산되는 그 시점에서 한 며칠 정도 퍼지는데 좀 시간은 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조금 공교로운 시점이 이제 이미지 하나가 이제 딱 떠오르면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좀 유포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추석 때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이미지가 자꾸 이제 눈앞을 어른 거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공개 행보를 하면서 쓸데없이 사진을 좀 많이 대량으로 투척을 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본인이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본질적인 사안은 아닌데도 자꾸 아른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말 한마디씩 꺼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도 중요한 뭐 이야기거리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야권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추석 이후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장의 제안대로 추석 이후에 상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떤 것 때문에 뭐 이게 의장의 좀 돌발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일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숙고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것을 처리를 서두르고 이렇게 일정을 계획했을 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누군가의 추석 밥상에 이 안건을 반찬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가 과연 이제 정말 표면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시급한 이슈냐 아니면 이걸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약간 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그렇게 지금 처리가 안 되면 앞으로 뭐 완전히 늦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뭐 좀 늦추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것이 특별히 원식 의장에게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사안에서 중재를 할 때에도 본인의 권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뭐 방법이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지만 반발을 하면 할수록 또 이제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라는 우려를 오해를 또 이제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로에게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불리한 쌍특검법이 만약에 상정되었더라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여권 내에서도 김여사 특검법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막아야 되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딜레마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한숨 돌리게 됐다라는 평가가 지금까지는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추석 직전에 이게 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추석 밥상에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또 도이치모터스 2심에서 또 전주라고 하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는 같은 전주로서 죄가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통과되면 또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럼 또 거부권이 되풀이되는 그래서 지금 여당의 유리한 이슈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번에 추석을 의료 대란 문제를 추석 며칠을 잘 넘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며칠 위기를 넘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역량이나 이 여의도 정치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버틴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좀 전에 공 교수님이 사진을 대량 투척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서서 좀 많은 국민들이 갸웃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좀 본인이 어떤 혐의 이런 데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의사 표현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여론상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감 능력, 그 공감 능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상대가 불편해 한다 그러면 그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혐의 없음 뭐 처분을 받고 나서 너무나 행보가 활발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있고요. 1년에 최근에 뭐 공개 행보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10일인가요? 자살 예방의 날 행사에서 그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이제 자살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왼손을 허리에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치 대통령처럼 지시하는 그런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해요. 한강대교 사례처럼 뭐 별도의 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뭐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서 뭐 낮은 곳으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조언을 하거나 이런 그 보조적인 역할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사진이나 사례를 보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엔 또 추석 인사 영상에도 지난번에 설 명절 영상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또 했다는 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어디까지 광폭할 것인지 그것이 국정운영과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한 번쯤은 정말 멈추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이야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사진들이 이제 공개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한강 뭐 대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보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통령 오랫동안 이제 법률가 법조인 검사하셨기 때문에도 사과를 하면 유죄, 자기가 죄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정 운영하시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뭔가 오류와 잘못들을 지금 범하고 계시는데도 일절 사과를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에게도 절대 이제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보이시는 걸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본인의 부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좀 이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면 숨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숨으면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더 공개적으로 더 당당하게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이제 뭐랄까 잘잘못에 관한 어떤 뭐 예단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좀 뭔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신 많은 국민들에게 약간 도발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발도 비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많이 실제로 여론을 살펴보면 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처리를 연휴 뒤로 미룬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 대란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의료 대란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야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뜻이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 자체가 이미 구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부가 어떤 조건을 걸고 또 때로는 의사협회 쪽에서 이렇게 전제 조건을 걸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이걸 좀 출범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야기에 나온 것이 의사가 정부의 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세게 워딩을 했던 것에 대한 좀 반대적 성격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로 들어가니까 이 여야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것 출범은 어쨌든 이 추석 연휴 동안에는 출범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때 의료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전에 풀려고 했던 건데 무산된 데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이게 출범이 기본적으로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런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도 뭔가 입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의료계도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양쪽이 다 강대강인 상태에서 상대가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또 입장을 바꾸지 않는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굉장히 난처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굉장히 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도 약간 지금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약간 탈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정부가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여서 과연 어떤 행복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상상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지금 성정상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질하거나 그 사람들 사표를 수리하거나 이러지 못하신다면 뭔가 마지못해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라도 뭔가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암묵적으로 이제 권한을 좀 실어주고 한동훈 대표가 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저는 그런 면에서 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사소하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주목받는 꼴을 못 봐서 어떻게든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좀 버리고 이건 사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도 조금 통 크게 한동훈 대표가 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지지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의제 지금 협의의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수님 말씀 중에도 잠깐 있었지만 이게 때를 계속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는 의제에 대한 제안 없다 이제 이 정도면 모든 이야기 다 하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지만 당장 이제 대입 수시 접수도 내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지금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백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인데
정치권의 논의가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또 정부는 이 논의에 뛰어들 의사가 지금은 있는 걸까요? 뭐 태도 변화 조금씩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에 관련한 이슈가 올 2월에 정부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7개월 동안 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됐는데 뭐 정부는 물러날 기미가 없고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렇게 싸우니까 그나마 협의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협의체라는 게 어떤 결론을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작인 협의체조차도 여야 의정이면 지금 거의 사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구성조차 난항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혼자 심각하게 뛰고 있는 사람으로 한동훈 대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뭐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 조건은 내걸었지만 약간 관망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비롯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까지도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정부나 아마 국민의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내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협의체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의제를 열어놓고 하자는 건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계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의료계가 단일 집단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의 목소리가 다르고 또 전공의 협의회가 또 의사협회랑 굉장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태도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거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저는 국가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항상 안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안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정부가 좀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이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이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응급실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한번 가봐라. 이제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 추석 연휴 앞둔 지금 시기까지 보면 조금씩 정부가 하나씩 조건들을 조금 더 여유를 두면서 대화를 하자라는 입장을 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왜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그리고 왜 여당도 한동훈 대표도 이런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지를 보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의료 공백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추석 연휴가 그렇다면 끝나고 난다면 지금처럼 아무 소득 없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다면 추석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 이제 대화를 더 하지 않겠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화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때를 놓쳤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놔버리면 더 큰 파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료 공백도 문제지만 지금 의대 교육 자체도 지금 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기존에 이 유급된 1학년생들과 신입생이 합쳐지면 3천 명이 아니라 4천 명도 아니고 7,500명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마치 이 입시라고 하는 문턱만 넘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거라는 식의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면 관계자들이 어쨌든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가 뭐 지금 이제 추석 때 지금 뭐 한가하게 가족들 만나서 밥 먹을 때가 아니라 그분들 좀 모여가지고 진짜로 진지하게 좀 의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급한 대로 일단 전공의 대표들과 그다음에 이제 의대생 연합회나 뭐 이런 쪽 사람들하고라도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협이 뭔가 좀 강대강으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타협점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자꾸 이제 단일한 입장 없다고 탄만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의협을 빼고라도
한동훈 대표 주도로 해서 이런 전공의와 의대생 협회라든지 이런 쪽이라도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뜻을 넓혀가면서 접점을 찾아야지 지금은 뭐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면 이 논의조차 논의에 대한 집중도조차도 사그라질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제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은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만나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타협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뭐 추석 고비만 잘 넘기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석 때 분명히 응급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구급대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가족들 만나서 모였을 때 뭐 식사 먹는 것도 주의하고 교통사고 내지 말아라. 응급 환자 와도 우리는 어떻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 지경이기 때문에 정말 추석이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워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긴장해야 될 때가 되는데 그러면 추석을 이렇게 넘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동안에 정말 그 의료진들이 거의 이제 막다른 한계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석 지나고가 더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협의체도 만들고 정부나 의료계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 사안에 나서주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에 만났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일부 당 지도부 인사들과만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 중에서도 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을 직전에 미루면서 논란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는 일부 친윤 의원들과만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갑자기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함께 그 만찬을 갔던 의원 측에서는 뭐 번개였다.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하는데 참 대통령과 번개가 즉석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그게 참 친밀한 사이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인지 그게 좀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런 게 되풀이되면서 이게 하나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대표와는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서 이 번개라는 뭐 우연적인 만남이다,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들 보기에는 일부러처럼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을 한번 연기할 때 한 대표실에 연락을 해서 연기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의전에 있어서의 예의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그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정적으로 좀 서로 상당히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의 하나의 증거로서 이런 사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 감정적인 처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운영도 대통령은 상당히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많이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있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60%에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지금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용산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미운 한동훈을 내가 이렇게 잠재우는 게 윤석열 대통령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탐 대실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최고 권력자와 집권 여당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 하지 못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뭐 당정은 항상 하나다, 뭐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좀 예외인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방식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참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점점 좀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공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히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몰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라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대표를 패싱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런 것도 다 비춰질 것까지 감안하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편드는 사람들은 그냥 사적인 만남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주말이 있는 거고 주말 저녁에 사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의미를 좀 축소하시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공적인 만남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덮고 본인이 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 만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완전히 인간으로서 사적인 시간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거의 모든 깨어있는 시간이 공무에 받쳐지는 시간일 정도로 뭔가 필요한 데에 자기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만나고 사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국정의 어떤 진위를 모른다면 최대한 설득하고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마땅한데 자기 편한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뭐 싫은 소리 안 할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니까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좀 공사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사적인 시간도 할애해서라도 공적인 일에 쓰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렇게 비칠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의식적으로라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너무나 편하게 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아까 뭐 교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이게 의대 의료대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몇 번 동안 이 지금 정부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났다가 또 이제 뭐 빼고 만났다 이 과정 중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의료대란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에서 내는 메시지와 정부에서 내는 메시지와 국민의힘에서 내는 메시지가 또 엇갈리기도 했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정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만날 거냐 아니면 아예 안 만날 거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추석이 지난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라도 조만간 만날 수 있을까요? 김교수님 어떻게 조만간 만나야죠. 왜냐하면 뭐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제 뭔가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뭐 그런 모양새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과연 봉합이 될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금 의견을 주고받거나 그런 사이는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추경원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런 의견이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양자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형식적으로라도 만나겠지만 이미 벌어진 사이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보여지는 모습 또한 이제는 좀
같이 가기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보여졌으니까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우리 보기에도 뭔가 편안하고 서로 소통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냥 뭐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만나겠지만 그냥 만남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권 대통령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만남 같은 건 안 한다. 누구와 달리 이런 말씀 하셨듯이 뭔가 남들이 뭐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없는 마음으로 뭐 누굴 만나 이런 거 안 하시는 분 같은데 근데 계속해서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차라리 맞이 못해서라도 그냥 한동훈 대표가 좀 뭔가 할 때 내버려 두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놓고서 뭐 힘을 실어주거나 갑자기 뭐 독립된 존재로 막 인정하고 당대표, 당의 보스는 당신이고 뭐 이렇게 얘기 못할 거면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뭔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할 때 좀 내버려두는 지혜를 발휘하면 참 좋겠는데 계속 일관되게 이제 드러내는 이제 모습은 이 당의 보스는 나다 또는 대통령은 나다 The buck ends here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그런 거 과시하는 것만 봐도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정부 여당의 분위기는 좀 다르게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뭉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의 시점이죠. 이 만남은 어떤 의미의 만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현재도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가 이제 민주당 인사들하고 이제 자주 만났죠. 근데 이번에 만남이 시기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에 무도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좀 더 의미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지원은 고맙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스로 좀 헤쳐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법조인이고 또 이제 주변에 기존에 뭐 청와대 출신들 그리고 함께 또 법조인이었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과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결합 이런 건 있지만 본인이 좀 뭐 주도하면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민주당도 지금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친명 의원이라고 대표되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하고요. 이제 간사를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도 강하고 특히 윤석열 정권이 이 사정기관을 앞세워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 결국 이러면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어느 정도 일정 보조를 맞춰서 가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또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사안이나 이 진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보조를 맞춰서 공동 대응하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 부분에 대한 뭐 반론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교수님은 지금 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영향을 끼치면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야권의 단결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 연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말하자면 지금 야권의 큰 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실제로 내적으로 들어가서 유무죄 여부는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하는 인식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 연대가 동시에 이제 지지자들의 연대로 이어지면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고초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직접 수사 대상이 이제 됐습니다. 왜냐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밝혔기 때문이죠. 자,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긴장감, 위기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대비를 지금 당 내외에서 50여 명의 법조인이 지금 이 문제에 달라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민주당 내 위기감, 긴장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1심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안에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워낙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글쎄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견고하게 뭉쳐져 있어서 뭐 어떠한 뭐 윤석열 정부의 탄압도 뚫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의원들 아마 희망적인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흔들리지 않는다. 이전에 우상호 전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결된 뭐 이런 대오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당 안에 내용으로 가겠죠. 그리고 뭐 3심까지 가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 독재 정권의 투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또 동력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심에서 중재가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입장도 똑같이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인가는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뭐 2026년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민주당의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우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심 판결의 내용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당분간 큰 체제 동의 없이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1심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뭐 전 별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법적 의심이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제기됐던 때부터를 지금 돌이켜 보면. 사법적인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연계가 최초에 가장 강했다면 지금은 가장 느슨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때의 뭐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 유죄 심증이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 단지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 정치적인 지지를 철회할 정도로 판단이 연계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연계가 지금 더 강해졌냐 느슨해졌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무당층 지지자들 또는 무당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 연계는 훨씬 더 느슨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1심 판결의 영향이 곧바로 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행여,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갈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느냐와 관련해서 좀 판단은 상당히 유보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자생활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수선거에 전남지역 군수선거 이렇게 많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적이 있나? 그것도 심지어 재선거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나 싶을 정도로 벌써부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 당 모두 영광군수 또 곡성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양 당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서로를 뭐 아주 뭐 불편하게 뭐 이렇게 디스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보다 명분에 대한 이야기, 대의 명분을 찾아간다거나 뭐 책임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수준의 공방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후보 경쟁력 이런 것들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공 교수님 지켜보고 계시는 선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이제 시각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을 약간은 이중대로 애초에 선거 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에서 표를 나눠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외연이 넓어지면 의회 의석수가 늘어나면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
이 정당이 이제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아서 뭔가 선거에서 대립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이제 배신으로 느끼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위성정당처럼 비례대표 선거에서나 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쇄빙선 역할만 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런 뭐 지방 보궐선거에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것도 당대표가 거의 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참전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당시에 총선 때 표를 나눠줄 여유를 가졌던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그때 보여줬던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당의 뿌리와 조직 기반과 외연을 확장해서 진짜 이제 좀 단단한 자기 지지세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양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조국 대표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지금 이제 공언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 오히려 이제 주목을 받는 그 효과와 이제 당의 이제 존재감이 이제 부각되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이제 선거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들이 양당 모두에게 좀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김 교수님은 지금 이 선거 뭐 아주 작은 군 단위의 군수 선거지만 이거 뭐 보시면서도 굉장히 이게 좀 뉴스도 많이 생산되고 뭐 그 단위에 맞지 않게 그래서 어떤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국당은 당의 존망이 걸려있는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 갑자기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 돌풍은 지역구의 후보를 내지 않고도 비례로만 당선이 가능한 총선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확실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기반이 되줬던 거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석을 차지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지지 기반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정책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너무 길다. 이 구호 하나로 원내정당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10월에 재보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이번에 민주당과 어느 정도 차별화해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특히 이게 호남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해줬던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이 틈을 노려서 대안 세력으로, 그러니까 공전하지만 그 다음에 유력한 대안 세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뭐 영광하고 곡성 두 군데에서 뭐 월세를 지금 뭐 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2026년에 지방선거에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이제 뭔가 자기들 나름의 논리가 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요. 만약 결과적으로 영광이나 곡성의 둘 중에 하나라도 정말 승리한다면 아 이제 호남은 민주당의 정말 텃밭이 아니다. 새로운 뭔가 그 이 균열을 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도 좀 기억하시면 옛날에는 지역에서 일어난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정치, 그러니까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작은 선거가 오히려 큰 뭔가 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가 되면서 재보궐 선거가 좀 과열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뜨거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실망한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냐는 이제 일정한 해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호남 지역에서 2016년도에 이제 국민의당 돌풍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이제 일당 지위를 차지한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떻든 현상은 표가 나누어지는 민주당이 아닌 정당을 선택하는 엄청난 이제 흐름은 분명히 이제 관찰이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그 선택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정당을 찍고든 싶은데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 못해서 이제 찍는 거라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다당제 구도나 어쨌든 유효 선택이 좀 있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이제 분산 투자 심리, 또는 어떤 그냥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정당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 뭐 이제 해석은 되게 다양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 다 실망일 거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는 일정한 정도로 why not? 뭐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좀 여기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 교수님께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보궐선인 건지, 지금 영광군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영광군이나 이제 곡성군이나 유권자 수가 몇만 명, 그러니까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에 있는 뭐 자치구와 비교해도 그 유권자 수가 굉장히 적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전남이지만 영광에는 이전의 군수도 뭐 무소속 또 많이 나왔었고, 곡성도 이 전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또 무소속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특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재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가 중요하다, 당적보다는 후보가 중요하다 이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 재선거처럼 굉장히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이 올려지다 보면 정당 간의 세력 대결의 양상을 띠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선거를 놓고 본다면 역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에는 후보의 인지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런 선호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딱 뭐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바람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 큰 선거들을 보거나 작은 선거를 보거나 항상 전남 지역의 투표율 굉장히 전국 기준에서 높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 투표 때 거의 다 투표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구가 동원되는 이 비율이 다른 큰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미만의 이제 작은 군 단위 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아름아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거나 낮거나 완전히 이제 조직되지 않은 바람에 의존해서 투표하는 인구가 그 조직된 사람들을 상쇄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보군들이 이제 특히 민주당의 조직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리돼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에 항상 이제 민주당 후보가 지기도 하는 이런 이변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유권자와 그들을 이제 동원하는 조직들이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이제 안에서는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이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바람의 영향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후보가,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들이 될 것 같은 사람 인물 쪽으로 이제 붙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보면서 어느 쪽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판돈 거는 행위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거가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영광 같은 경우 영광군에서 지금 후보로 확정된 장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를 나오겠다고 했다가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고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당적으로 옮겼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래서 지금 뭐 사람 빼각이다 뭐 이런 논란도 붙었고, 이게 좀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치열해지고 또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치열해지고 앞으로 더 격화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서로 이렇게 좀 아픈 말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진보 진영 자칫하다가 진보 진영이라기보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사이에 좀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전남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뭐 후보자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민주당과 뭐 조국 혁신당 양자 간의 대결이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뭐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또 우리는 하나의 진영이다라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면 함께해서 뭐 윤석열 정부에 투쟁을 해야 된다. 그 대외적인 명분을 항상 가지고 갈 것이고요. 물론 서로 싸우다 보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겠고 결과적으로 진짜 어느 당이 승리했을냐에 따라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뭐 아전인 습격 해석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이 엄청난 공격수. 로 지금 이제 돌진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게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 간의 치열한 이제 경쟁. 그렇지만 상당히 혼탁할 것 같은 그런 선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은 지금 아까 김 교수님 그 강서구청장 선거, 재보궐 선거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총선 전에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사활을 걸고 이 두 곳에서 재선거를 하는 이유가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년 뒤 지방선거까지는 1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 굉장히 좀 텀이 길어 보이거든요. 이거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르게 보면 내년 4월에도 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해마다 계속 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를 통해서 각급 선거에서 뛰어들면서 이제 정책을 가다듬고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이제 싸움을 통해서 사실 정당 소속감도 생기고 정체성도 확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그냥 뭐 이름을 해필 이제 조국 대표 이름을 달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국 대표의 운명과 함께 사라질 정당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이제 자체적인 동력으로 굴러가도록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책을 가다듬어서 뭐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고 뭔가 지향하는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비교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하나의 어떤 사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모델이 있는지도 사실 잘 알 수 없고 그냥 매번 단체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걸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남 지역의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민주당 공천이 거의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공천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비민주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경쟁력 있는 다른 당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선택지가 더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은 좀 바람직하고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이번에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호남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부터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 또 사회 문제들의 한숨이 절로 나는데요. 마음 풍요롭고 즐거운 무엇보다 아프지 않은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